네, 이번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데이터 분석의 종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라는 분야가 있고요.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적 통계 분석, 그다음에 예측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는 이 기술이 테크놀로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라이브를 의미해요. 기술하다. 그래서 뭔가 주어진 데이터를 요약하고 집계해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순한 이제 계산 집계, 팩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분석 결과를 따로 해석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아요.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은 변수 간의 트렌드, 패턴,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사실 확인이 주된 작업이에요. 말 그대로 좀 데이터를 탐색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그래프를 여러 측면에서 그려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초기에 이제 가설 수립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가설 수립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탐색적인 분석으로 어떤 이제 가설이 나오면 그 가설을 가지고 가설 검증하는 이제 추론적인 통계 분석 분야가 있죠. 전통적인 데이터 통계 책을 보면은 전통적인 옛날 그 통계 책들을 보면은요. 기술 통계와 이 추론적인 통계 분석 이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통계 책은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머신러닝 분야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예측에 관련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사건 아니면 우리가 미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측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예측이 이제 주요 관심사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점은 특정 선명 변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목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분야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추론적 통계 분석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 이제 추론적 통계 분석 즉으로 이제 뭐 T검정, 아도바 분석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식으로 R로 구현하고 이런 부분은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자, 데이터를 탐색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부분의 탐색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각각의 그 변수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 열이 변수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열, 즉 변수가 어떤 종지, 질적 변수인지 양적 변수인지 양적 변수면 이산적인 변수인지 연속적인 변수인지 그런 거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런 변수들이 또그 측정 수준이 명목이냐, 순서냐, 아니면 등간이냐, 비율이냐, 그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변수들이 이제 어떤 변수들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요 각각의 이제 변수의 값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데, 먼저 가장 간단히 대표값 탐색. 그래서 평균, 중앙값, 앞서 설명드렸죠. 기초 통계에서 그 외에 절사평균, 가중평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구할 수 있는지 알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은 존 튜키라는 이제 통계학자가 창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통계학에서는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추론 통계의 그 가설 검정에 치우친 그런 통계학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보완한 방법론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다각도로 쳐다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그 어떤 가설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뭐 트렌드 파악,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통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평균, 중앙값, 분산, 뭐 표준 편차, 사분위수 이런 게 이제 기술 통계의 그 통계량인데 그 기술 통계의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하거나 그리고 많은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내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프를 이제 많이 쓰시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를 그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또 네, 상황을 판단하게 할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쉽게 네,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항상 네, 그 어떤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데이터를 또 분석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분석을 할 만한 데이터인지, 네, 데이터 수집의 어떤 신뢰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힘들게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가 나중에 보니 엉터리다 이러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됐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지 항상 신뢰성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첫 번째, 대표값 탐색. 말 그대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대표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평균이 있고요. 그 R에서 평균을 이제 쉽게 구해주는 함수, 이렇게 min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A 기업과 B 기업의 평균 값을 탐색하는